세차법군야 가맹공부와 가맹점 사이에서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는 가맹지역공부 10곳 중 8곳 돌로 세공정보를 유지받은 법원에서 경기 옛길 중 의정부와 포천을 잇는 경흥길이 모레부터 개통합니다. 8개 구간 89.2km에 이르는 경흥길은 조선시대 한양과 함경도를 연결하며 금강산 가는 길로도 유명했습니다. 경흥길은 의정부 암월사역을 시작으로 북한산 둘레길과 반월성지, 백로주, 금수정, 한탄강 지질공원 등의 명소를 거쳐서 포천시와 철원군 경계까지 이어집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날 8일부터 29일까지 경기도 내 긴장 관련 제조 판매업소 90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10곳을 적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내용은 인천고 영업과 자가부들 원산지 거짓 표시입니다. 인천 서구 가정동 동우 1, 2차 아파트와 한성 아파트, 현광 아파트, 성광 아파트 등 5개 아파트 단지가 국토교통부의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 선도사업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으로 후보지로 선정된 아파트들은 대부분 지어진 지 30년이 넘어 건물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곳입니다. 사업지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건축규제가 완화돼 사업 절차가 간소화되고 공공이 참여하지만 주민들이 시공사를 직접 선정할 수 있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천 강화도에 한강물을 농업용수로 공급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농민들이 물 부족 걱정 없이 논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강화군과 한국농어촌공사는 강화지구 다목적 농업용수 개발 사업을 마쳐 군 전체 지역에 한강물